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뭘 공부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네, 물권법. 다행입니다. 그래도 제목 알아서. 자, 이 페이지를 잠깐 펴세요. 첫 페이지 마시고 프린트물. 프린트물을 받으시면 앞뒤로 뭐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프린트물 드리면, 그 프린트물은 이 세상에 없는 딱 하나밖에 없는 프린트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 페이지 보시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이 잠깐 나와 있어요. 자, 지난 시간은 물권법 총론하고 물권 변동을 공부했습니다. 조문상으로는 조문 딱 세 개야. 185조 보입니까? 어디 붙어 있어요? 네? 물권법 총론해 가지고 3절 물권의 종류라는 타이틀 있죠? 그래서 물권 무슨주의? 법정주의가 있죠?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가 우측 칸 두 번째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죠? 물권 법정주의 법률에 의해서 물권 창설할 수 있죠? 그죠? 관습법에 의해서 물권 뭐 할 수 있어요? 창설할 수 있죠? 자, 그 밑에 대부분 강행규정, 대부분 임의규정은 다 지우세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강행규정, 그건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맨 오른쪽 거 지워야 되지. 물권법 특질 지우는 게 아니고 어디 거? 물권. 법정주의 밑에 대부분 강행규정, 대부분 임의규정 있죠? 잘못된 거예요. 자, 물권은 법률에서 뭐 할 수도 있고 만들 수 있고 관습법에서도 물권 뭐 할 수 있다? 창설할 수 있다. 그러면 법률에서 인정하는 물권이 몇 개예요? 민법전에서. 민법 전에서 인정하는 물건 몇 개? 예? 8개 있죠? 8개. 그래서 처음에 1번이 뭐고요? 점 6권이 있고요. 두 번째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점 6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 뭐죠? 이거 본권이라고 쓰고 본권. 계속 연결돼 있어요. 본권은 다시 뭐하고 뭐? 응? 소유권하고 무슨 물권? 응? 제한물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한물권은 다시 뭐하고 뭐? 응? 자, 용익 물권에 뭐가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은 뭐가 있다? 유치권, 질권, 그 다음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항상 공부할 때마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항상 법은 먼저 뭐를 내놓고 결론을 내놓고 그 다음에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이건 법률이야 관습법이야? 이거는 이건 민법 전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요? 민법 전이라는 어디서? 예? 법률에서 인정하는 물건은 몇 개? 8개란 말이야. 이건 관습법이 아니에요. 어디? 법률. 그러니까 실질적 있는 것은 물건이 여기 1번, 점유권 있는 거고 이거는 2번부터 몇 번까지를? 2번부터 몇 번까지를? 8번까지를 묶어서 무슨 권? 본권. 다시 본권은 다시 2번 내셨죠? 예? 나머지 3, 4, 5, 6, 7, 8을 묶어서 무슨 권? 그 다음에 3, 4, 5번을 묶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예? 용익 물권이라 하는 것이고 6, 7, 8을 묶어서 뭐라 한다? 담보 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제 오늘도 공부할 내용이 뭐예요? 오늘 공부할 게. 오늘 공부할 게 뭐예요? 아, 물권은 당연히 아는데 오늘 이제 보시면 앞 페이지 보시면은 뭐 공부한다고 돼 있어요. 예? 점유권하고 무슨 권? 소유권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점유권 바로 들어가서 점유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점유권이 어디 붙어 있는지를 보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 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거 하면서 여기부터 좀 출발하라고 얘기했지. 예? 그래서 요거 할 때는 본권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뭐 아닌 점유권? 본권 소속이 아니잖아. 요거 할 때는 본권 맨 앞에 있으니까 반장이란 말이야. 본권 반장이 누구? 소유권이니까 본권은 뭐다? 대표 무슨 권? 그 요걸 연습을 해 주셔야 문제가 안 생겨.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서 미등기 매수인 나와요? 혹시 아세요? 네? 미등기 매수인은 등기 안 했다는 얘기지. 근데 현재 경작하고 있어. 그럼 뭐라고 평가해야 돼? 미등기 매수인을 갖다가 이걸로 표현해보란 말이야. 이걸로 등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는데 현재 뭐하고 있으면 경작하고 있으면 뭐가 있다?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다. 그 말을 자꾸 입에서 내뱉어야 돼. 그러면 나중에 물권법이 어느 날 딱 체계가 잡힐 거야. 근데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 이 말을 안 내뱉고 그냥 점유권 소유권 하다면 나중에 막 뒤죽박죽이 돼. 공부할 때 이렇게 딱딱 정리가 돼야 안 돼야 돼. 되겠죠? 아니 집에 들어가면 방이 딱 하나야? 아니면 예? 뭐가 있고 거실이 있고 큰 방 있고 작은 방 있고 부엌 있고 이거 구별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럼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는 뭐고 거실이 있고 여기 큰 방 작은 방 이렇게 있고 예? 그게 안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혼자 사는 사람들 방 하나밖에 없어.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방 안에 어떻게 되는 거야? 방 안에 침대도 있고 뭐옷다 내버려져 있고 다 지저분하잖아. 그러니까 뭐 하듯이 정리를 해야 돼. 정리. 그래서 물권법 비밀은 뭐다? 이게 본권 대표 무슨 권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 근데 저 시골에서는 토지 매매할 때 어떻게 해요? 등기 관념이 없어. 시골에서는 그냥 뭐 넘겨받고 땅 문서가 뭐야? 아니 법률용어 땅문서 말은 없잖아.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겠지. 부동산 등기 뭐야? 권리증을 갖다가 넘겨받으면 그 시골에서는 자기가 뭐라고 생각해? 그땅 그러니까 소유권은 말도 없어. 그냥 땅 자기 거라 생각한다고. 근데 그 동네 사는 얘기고 국가에서 말하는 민법에서 말하는 용어는 뭐야? 뭘 해야지만이 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지 아무리 등기 권리증을 갖고 있어도 소유자다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란 말이야. 왜? 보상금을 지급하면 누구한테 주냔 말이야. 보상금 줄때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 줄때 등기 권리증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준다 그러면은 가서 훔쳐오면 되겠네. 가서 뭐 하면 돼? 아, 훔쳐오면 될내거 아니야고. 그 말이 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국가에서 관리하는 뭐야? 등기부에 그 사람이 뭐가 돼 있어야지? 기재가 돼 있어야지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은 뭐는 없어도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지만 현재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지요? 이따가 그래서 여기 그 미등기 매수인 해가지고 점유해가지고 지금 왼쪽에 시효가 두 가지가 있어. 무슨 시효? 소멸시효하고 무슨 시효? 취득시효가 있을 거야. 그거 있다가 아주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제목을 꼭 기억하세요. 미등기 매수인이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시효가 두 가지야. 시효가 뭐냐면 시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취득하는 경우가 무슨 시효?
취득시효고 권리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 무슨 시효? 소멸시효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표는 그거야. 미등기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다. 소멸시효가 있고 뭐가 있다? 취득시효가 있다. 그게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 순서에 따라서 물권법 제3장 점유권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제1절 청설되어 있습니까? 네? 자, 청설에서는 무엇을 공부할까 하는 얘기예요. 무엇을? 자, 거기는 타이틀 제목은 다른 건 아니고요. 네, 이거 얘기입니다. 점유권하고 본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뭐하고 뭐요? 점유권, 본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디서? 총설에서.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얘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제2절에 점유에 뭐가 있어요? 관념하라는 것은, 자, 점유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배를 하면 점유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 점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 아셨습니까? 거꾸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 점유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점유의 예외적인 거죠. 그 예외적인 모습을 점유의 뭐라 한다? 관념화라는 타이틀을 써 얘기할 것이에요. 그 다음에 3절 4절은 생략하고요. 5절에 점유권 뭐가 있어요? 효력이 있을 거야. 요거는 점유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유권에서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챕터에 소유권이 있습니까? 거기 3절에 소유권 취득 있죠? 네? 거기서는 취득 시효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다. 무슨 시효요? 취득 시효하면서 소멸시효하고 같이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있죠? 자, 방금 전에 제가 점유권의 5절에서는 점유권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네? 그럼 소유권도 소유권 기초란 뭐가 있다? 물권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야. 그럼 순서에 따라서 자, 여러분들은 자, 237페이지를 펴시고요. 몇 페이지요? 자, 237페이지 가시면 거기 점유권 나왔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응? 본드권 아닌 점유권. 그럼 그 밑에 본 점유권하고 본권이란 말 나와요? 네? 자, 거기 본권, 자, 본권이란 점유를 법적으로 정당화 시켜주는 권리. 자, 소유권, 지상권, 질권, 임차권 있죠? 자, 거기서 소유권, 지상권, 질권은 물권 소속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임차권 있죠? 임차권은 그 위에다가 임대차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 무슨 대차? 그래서 그 임차권은 임대차에서 임차인 사람이 임대인 사람에게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채권 소속이야. 그럼 앞에 있는 뭐는 소유권, 지상권, 질권은 어디 소속이고 물권법 소속이고요. 임차권은 어디 소속? 채권법 소속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어쨌든 정당화 시켜주는 본권은 물권 형태일 수도 있고 채권 형태일 수 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따옴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점유할 권리 또는 뭐죠?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뭐라는 뜻? 본권. 자, 그 따옴표를 얼핏 보면 그 따옴표가 뭐처럼 보여? 혹시 점유권처럼 안 보여요? 아니, 거기 점유할 권리 또는 뭐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면 얼핏 생각하면 뭐처럼 보여? 점유권인데 절대 아니야.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 점유할 권리는 본권입니다. 그래서 본권은 근본이 되는 권리는 다른 게 아니고, 자, 점유를 뭐예요?
정당화시켜주는 권리 또는 점유를 정당화해주는 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점유권은 본권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이 사실상 지배해서 성립하는 권리죠. 자, 양자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본권 아닌 점유권과 본권은 병존하지만 자,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뭐하고 있다고요? 자, 볼펜 들어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볼펜 동산이죠. 그 볼펜에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 뭐? 아니,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있고 현재 또 뭐하고 있으니? 갖고 있으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 눈에 보이냐고? 안 보이지? 아, 권리라는 것이 눈에 보이냐고? 안 보이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서 그렇다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니까 민법은 사람이 만든 개념이지. 에? 답이 있어 없어? 아니, 답이 있는 거 없는 거 있어. 사람이 만든 체계, 그 생각의 체계인데 나도 사람 맞아요? 내가 뭐 덜 똑똑한가? 아니, 나도 사람이잖아. 그럼 내가 그 생각하는 체계를 갖다가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아서 거기에 내 접근을 못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훈련하고 하면 뭐요? 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의 능력은요 절대 부족하지가 않아. 아셨어요? 단지 내가 주변에 내가 좀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기가 죽어있는 것 뿐이지 지금. 근데 기죽을 것도 없어.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돌아 안 돌아요. 아, 인생이 맨날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맨날 겨울은 아니잖아. 봄이 와 봄이 안 와. 그럼 봄이 어떻게 돼? 나가서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이해 못 맞이해? 그러니까 돈이 좀 없으면 몸이라도 멀쩡해진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몸 건강하게 공부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뭐 온다? 봄이 올 거야. 아시겠어요?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 여기 있으면 이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란 말이야. 보이지 않는 거 있잖아. 뭐 있어? 본권 대표 뭐 있고? 밑에 뭐 있어요? 본권 아닌 점유권 있다고 생각하라는 얘기야. 생각의 체계예요. 자, 그런데 본권은 있으나 다음 페이지 점유권이 없어. 도둑 맞은 경우 있지. 도둑 맞은 피해자는 본권 대표 소유권은 있는데 본권 아닌 점유권은 없죠. 거꾸로 점유권이 있으나 본권이 없는 경우 도둑이지. 도둑은 본권 대표 소유권 없어. 대신 본권 아닌 무슨 권이 있어? 점유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유권하고 뭐는? 소유권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거기서 237페이지에서 뭐하고 뭐 구별하세요? 점유권하고 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게 아니고 아, 점유권 할 때는 이렇게 연습하라고. 뭐라고? 응?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차피 비교되는 게 뭘 테니까 소유권이니까 소유권 할 때는 뭐 하세요? 에? 본권 뭐다? 대표 소유권. 됐습니까? 거기에 일단 개념이 잡혀야 돼요. 자, 그래서 점유권하고 본권 개념이 잡혔다. 자, 그러면 밑에 지금 거기 있는 237페이지 있는 거기 2번 점유권하고 본권 있죠? 거기는 별표 해두시고요. 여러 번 좀 읽어두십시오. 초록으로 별표 하셔가지고요. 문장을 조금 읽어주시고요. 다음 238페이지 갑니다. 그러면 점유권이 뭔가? 자, 192조 1항에 있습니다. 물건을 뭐하고 있으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그럼 거기서 물건 나오죠? 네? 뭐 나와요? 그러면 238페이지에 거기 점유권에서 몇 조가? 192조 1항에 따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물건은 동산도 있고 뭐도 있어요? 응?
물건 안에는 동산, 부동산이 있단 말이야. 동산 점유권 있죠? 부동산 점유권이 있다 없다? 아니, 부동산 점유권이라는 게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부동산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죠. 아까 미등기 매수인 기억나면 되잖아. 미등기 매수인이 뭘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경작하고 있으면 본권 대표 소유권 없어도 본권 아닌 부동산 점유권 있잖아. 그러니까 물건 썼다는 얘기는 뭐하고 뭐가 있다는 얘기야? 동산도 있고 뭐도 있다는 거야? 부동산도 있으니까 썼다는 말이야. 물건을 뭐하는 사람? 사실상 지배라고 그랬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항은 뭐라고 돼 있어? 이 항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뭐 하면? 예? 사실상 지배가 뭐 하면? 그럼 있으면 있고 없으면 뭐가 없다? 점유권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몇 초야? 이게 점유권 특질이야. 뭐 관계없이 본권 대표 소유권 있느냐 없느냐 묻지 않고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훔친 도둑도 뭐가 있어? 뭐가 없어도? 아니 똑바로 해봐. 본권 대표 소유권 없어도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도둑놈 부하기한 건 아니야. 이게 몇 조? 192조야. 뭐 그래놓고 밑에 어쩌고 저쩌고 돼 있죠? 다 생략. 보지 마세요 지금.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가 보세요. 드디어 240페이지에 무슨 말이 나와요? 네? 점유에 뭐가 나와요? 관념화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반대되는 얘기야.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상, 예? 사실상 이제 반대로 해볼게요. 지배를 하고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점유권이 있어야 되는데, 어? 점유권을 인정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는 뭘까요? 사실상 뭐를 하고 있는데? 지배를 하고 있지? 아니 하는데 무슨 권? 점유권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보고서 뭐라고 표현한 거야? 점유에 뭐다? 관념하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뭐의 예외적인 모습이야? 뭐의 예외적인 모습이야? 이 192조하고 전혀 다르잖아. 몇 조하고? 192조는 지배하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이거 잘못됐다. 없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여기는 뭐 반대잖아 지금. 뭐 하는데? 지배를 하는데 없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경우 있단 말이야. 그런 걸 뭐라 한다? 타이틀 제목이? 점유에 뭐다? 관념화. 제일 먼저 1번이 타이틀 제목이 무슨 자? 점유 무슨 자? 그럼 글자를 가만히 음미해봐. 글자를 가만히.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아니 글자 제목이 잘 보라고. 뭐라고? 점유. 보조자를 딱 보니까 아, 이 중간에 무슨 단어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무슨 자가 아니구나. 점유자가 아니고 점유자를 뭐하는 사람일 것이다. 보조하는 자다. 뭐 이런 느낌 안 와요? 그러니까 무슨 자가 아니다. 점유자가 아닐 것이다. 이 안에 사람이 두 사람 있단 말이야. 무슨 자, 이거 빼면 뭐고? 두 사람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이제 195조라고 돼 있어요. 몇 조요? 195조를 한번 읽어봅시다. 195조. 조문 그대로 읽을게요. 처음에 뭐 있어요? 240페이지 195조. 타이틀 제목은 점유 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나와 있는 게 뭐죠? 여기서? 가사상. 그 다음 뭐죠? 응? 영업상.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런 유사한 관계라고 써요. 그죠? 그죠? 이런 관계에서 뭐라고 돼 있어?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 그죠? 그 타인만을 뭐로 한다? 점유자로 한다. 자, 그러면 이 가사상 영업상 관계는 상하 관계인데, 지시 내리는 사람이 있고 지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혹시 집에서 오늘 갑자기 집안을 정리해야 되는데, 혼자가 너무 벅찹니다. 그러면 이 가정주부들은 가끔 가사 도우미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주인이 누굴 불러요? 그러면 집 주인이, 그죠? 가사 도우미를 불러서 같이 정리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주인은 뭐 하죠? 이거 해주시고 좀 해주세요. 자기는 일보러 나가잖아. 그러면 가사 도우미가 그 하루 동안은 그 집안을 전부 다뭐 하고 있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고 있어? 자기 영역권 안에 두고 있잖아. 그럼 가사 도우미는 현실적으로 그 집을 뭐 하고 있지만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그자한테는 점유권을 인정할 실익이 없습니다. 아시세요? 그럼 그런 가사 도우미는 뭐가 되는 거야? 점유 보조자가 되고 그 주인께서 뭐야? 점유자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재 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근데 뭘 인정하지 않는다? 점유권이 없어요. 거기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타인의 지시를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 지시 내린 타인이 뭐가 되는 거고? 점유자라는 것이고, 그 지시 받는 자가 누구야? 점유 보조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건 없어? 점유권 없어. 자, 영업상은, 자, 편의점. 24시 편의점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주인이 24시간을 자기가 일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특히 방 같은 경우는 누굴 둬요? 알바생을 두잖아. 그러니까 편의점 주인이 뭐가 되고요? 예? 상점 주인이 뭐가 되고, 점유자 되고, 알바생이 뭐가 되는 거야? 예? 점유 뭐가 되는 거야? 보조자. 그럼 보조자는 무슨 권이 없다? 점유권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여기 와서 여기 무슨 권이 있으면, 응? 이 점유권이 있으면 뭐가 인정되는 걸까요? 응? 나중에. 점유권 물청이 인정이 돼. 뭐가 있는다고요? 점유권이 있으면, 자, 점유권은 본권이다, 본권 아니다? 본권, 아닌, 무슨 권이 있으면, 점유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점유권이 있으면, 점유권, 기초로 하는 뭐가 있다? 자, 이런 명칭을 써줍니다.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아까 소유권이 있으면 아까 뭐에 기인한 물청이 있었어요?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었잖아. 아까 프린트물을 보세요. 챕터 5. 챕터 5 해가지고 거기 1, 2, 제1절, 2절, 3절, 4절 있잖아. 4절에 뭐가 나와요? 자. 소유권이 있을 때만 소유권에 기인한 물청이 있고, 점유권이 있으면 점유권에 기인한 물청이 있단 말이야. 아시세요? 그럼 여기 무슨 권이 있으면? 이게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나중에 이제 204조, 205조, 206조가 있을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이 인정받는단 말이야. 뭐가 있으면? 점유권이 있으면. 근데 점유보조자는 지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권이 없다? 응? 그럼 점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야? 여기 주인한테 위에 있는 상, 지시 내리는 사람이 뭐가 있는 거고, 점유권이 있는 것이고, 하에 있는 사람 점유권이 없다. 은행 가면은 은행 직원들 있죠? 돈을 온통 뭐 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죠? 점유권 인정해줘, 안 해줘요? 안 해줘. 그러니까 은행이 뭐가 되고
점유자가 되고 일하는 사람이 보조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조자는 글자를 탁 보는 순간 무슨 권이 없다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일단 글자의 세만 일단 느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측에 194조 가보세요. 몇 조요? 무슨 점유가 나와요? 자, 194조에 보시면 간접점유가 나옵니다. 글자에서 느끼세요. 간접점유는 어쨌든 점유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응? 아니, 점유란 말이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느낌을 받으란 말이야. 딱 느낌이. 보조자는 점유자를 뭐 하는 거니까 점유권이 없고 얘는 느낌상 어쨌든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간접점유라는 것의 밑에 그 조문이에요. 194조 있습니다. 무슨 점유? 자, 거기 나와 첫 번째가 뭐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 있죠. 자, 그것은 계약 관계가 되겠습니다. 무슨 관계요? 자, 계약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사람이 몇 사람 나와요? 두 사람 나오죠? 타인이 나오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뭐예요?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돼 있잖아요. 은 무슨 간접으로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그러면 그 타인은 직접 점유가 되는 거야. 무슨 점유? 직접 점유가 되는 거야. 왜? 계약관계에서 빌려 쓰는 거니까. 그럼 그 중에서 한 예를 들게요. 거기 전세권 있지. 예? 전세권 가지고 설명할게요. 뭐 가지고? 자, 갑이, 자,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습니다. 무슨 권? 소유권이 있어요. 자, 을이 와서 얘기합니다. 저한테 전세권 설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갑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해 드리지요. 전세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손가락 8개. 점소, 지지, 전, 유질자. 점소, 지지, 전, 무슨 권? 전세권 소속이 어디야? 물권 소속이 아시겠습니까? 아까 임차권은? 점소, 지지, 전, 유질자 없잖아. 임차권이야, 말 없잖아. 그러니까 임차권 소속이 어디야? 채권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좋습니다. 물권, 전세권 설정해 드리죠. 전세권은 본권이다, 본권 아니다. 생각해봐. 본권, 소유권,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의물권, 담보물권, 용의물권은 지지전, 지지전. 소속이 어디야? 본권 안에 있단 말이야. 유질재산보다 무슨 권? 이 본권의 말을 쓰지를 못하면 물권은 전혀 해봐야 공부는 다 사상 누각이에요. 공부를 어디 하나 가니까 한 5년 하셨대. 몰라 뭐 하는지. 뭐라고 설명하는데 본인도 모르면 설명하고 있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물권은 뭐 가지고? 본권 가지고 얘기해야 돼. 뭐 가지고? 그럼 위에는 뭐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갑은.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고 이 사람은 본권인 전세권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전세권이라는 이 명칭을 갖고 들어가게 되면 전세권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면 을의 명칭이 뭐가 되는 거야? 을 명칭 전세권 취득자. 갑은 이 사람은 전세권 뭐한 사람이야? 제공자란 말이야. 전세권은 뭐한 사람? 제공자를 뭐라 한다? 설정자라 하고 을은
전세권 받은 자, 예? 전세권 취득자라 합시다. 앞으로 이렇게 부르세요. 무슨 자라고? 근데 법전에서는 취득을 빼고 읽어. 무슨 권자? 지금 전세권 취득자로 하세요. 그럼 전세권 취득자는 전세권 본권이 있어 없어? 있죠. 전세권 설정자는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전세권 취득자는 전세권 가지고 계약기간 동안 이 사람 뭐 할 거야? 사용 수익할 거 아니냐 말이야. 사용할 거란 말이야. 사용. 그럼 이 사람은 점유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 사람의 점유는 현재 뭐 하는 사람이야? 아니 빌려 써가지고 현재 뭐 하는 사람이야? 점유 쓰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이거 직접 지배한단 말이야. 이 직접 지배는 직접 점유란 말이야. 이게 몇 조 점유일까? 그러면 192조 1항 점유다. 그 얘기야. 현재 뭐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뭐 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 물건은 뭐 하고 있어 지금? 여기 사실상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점이야 이거는? 192조 1항 점유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전세권 설정자는 점유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런데 계약이 끝나고 나면 반환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내 거냐? 끝나고 나면 반환 받을 수 있잖아, 갑은. 그러니까 현재 뭐 하진 않지만 직접 점유하지 않지만은 언제간 내 거 돌려받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점유 인정해주자.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으로 뭐야? 점유를 인정해주자. 그게 몇 조? 194조다. 무슨 점유? 그럼 조문에서 을이 타인으로 나와. 타인. 무슨 관계? 보세요. 전세권 관계로 타인. 누구죠 그러면? 전세권 취득자에게 그죠? 점유하게 한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점유는 뭐고? 직접 점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설정자는 뭐가 되고? 간접 점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현재 뭐 하지 않아도 점유권을 인정해 주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 다 밑에 핵심 체크에 거기 나와 있는 권 차차치 있죠. 네? 그럼 거기 점유 매개 관계라는 것이 보여요? 네? 거기 가운데 거지? 싹 색깔 한번 칠해봐. 점유 매개 관계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있죠? 그걸 초록으로 탁 칠하라고. 그리고 연습하시란 얘기야. 그러면 간접 점유는 갑이 을한테 계약 통해서 직접 점유 시켰다가 반환 받을 수 있으면 간접 점유라는 거야. 무슨 점이요? 지금은 간접 이런 거죠.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 네? 을하고 뭐해서 이렇게 응? 계약을 통해서 을한테가 뭐 시켰다가 직접 점유 시켰다가 나중에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반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갑한테 뭘 인정하는 거야? 이 간접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일단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응? 계약 관계를 통해서 뭐 했다가 예? 직접 점유 시켰다가 나중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반환 받을 수 있는 이런 자한테 뭘 인정하는 거야? 간접 점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이란 말이 있어야 되고 뭐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자는 무슨 점유? 192조 직접 점유가 되고요. 이 사람 무슨 점유? 간접 점유가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한번 연습하란 말이야. 그러면 조문상 타인이 있고 점유하게 한 자가 있잖아. 그죠? 그럼 연습을 해보란 말이야. 지상권 관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문장 안 그래도 지상권 관계로 타인 빌려 쓰는 사람 누구야? 지상권 취득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한 자 누구? 지상권 제공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됐습니까? 두 번째는 전세권이죠? 그럼 또 해봐. 전세권 관계로 타인. 그럼 누구야? 전세권 취득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한 자. 전세권 설정자는 간접으로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쓰지 마시고요. 밑에 있잖아. 밑에 있으니까. 밑에 주인 이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연습해보고 한번 안 되면 또 밑에 한번 보시고 쓰는 게 능사가 아니고 쓰지 마시고 가능한 한 좀 참고 뭐하기 생각을 하시란 말이야. 처음에는 생각이 1초 그리고 휙 뒤로 자빠지고 좀 연습해서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조금 조금 늘려가란 말이야. 그래서 집중력이 몇 분 될 때까지 집중이 몇 분을 유지시켜야 돼? 100분. 몇 분이요? 그 드라마는 그냥 총일 볼 수 있으면서 어? 최근 100분 동안 볼 수 있는 힘이 쓴단 말이에요. 힘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성적이 오르는 거야. 산만하면 안 되고요. 막 놀다가도 딱 집중하는 거예요. 힘. 자, 세 번째는 무슨 권? 질권 관계로 타인, 질권 취득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한 자, 질권 설정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다음 사용대차 관계로 타인 있죠? 자, 빌려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용차주로 하여금 점유하게 한 자, 사용대주는 간접으로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한 사람의 볼펜을 빌려줘 보세요. 한 사람만 빌려줬죠? 빌려준 사람 누구야? 사용대주. 빌려 쓴 사람 사용차주. 그럼 빌려준 사람이 뭐가 되고 간접 점유가 되고 빌려 쓰는 차주가 직접 점유자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볼펜 한번 빌려 연습하면 되잖아. 다시 도로 주세요. 도로. 아니 그걸 한번 그냥 연습해보는 거야. 볼펜 빌려주면 내가 간접점이고 여기 뭐야? 그러면 대주, 차주. 자, 임대차는 뭐예요?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게 임대차야. 타인이 누가 돼요? 임차인. 점유케 한 자, 주인, 임대인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다음에 임치란 말 있죠. 임치는 물건을 맡기는 것을 임치라고 그래. 자, 학원에 왔다가 어느 날 공부가 너무 잘 안 돼. 그래서 머리를 뭐 하려고? 머리를 식히려고. 네? 기분 전환하려고 영화를 보러 갑니다. 혼자 가기 저가니까 누구 또 꼬셔가지고 가야 되겠지. 두 명이 짝대가지고 가는데 가방 들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래서 가방을 공부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가는 거야. 그럼 가방을 맡기는 게 뭐야? 임치. 맡긴 사람이 임치이냐? 물건 맡고 있는 사람이 수치이냐? 그러면 영화 보고 있죠? 그래도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가방에 대한 뭐가 있는 거야? 점유권이 있는 거야. 내가 현재 뭐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통해서 점유하고 있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간접 점유도 뭐가 있는 거야? 점유권. 그러면 가서 있는 사람은 임치인이고 물건 맡고 있는 사람은 수치인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권권권 차차시 있죠. 자, 초록으로 194조를 박스 하세요. 초록으로 194조 조문을 뭐 하세요? 박스 하세요. 물권법을 꼭 제가 점수가 꼭 높여야 되겠다는 사람은 194조가 이해될 때까지 눌러 앉아 계십시오. 물권법 깨는 조문은 194조다. 이 조문이 깨어지는 날 물권법이 풀린다. 총칙은 하나 146조.
물권법은 몇 조? 194조. 어떻게 감히 제가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그게 맞아. 이 점은 저 점은 괜히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정신 사납게 하지 마시고 총칙은 몇 조? 146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한다는 것. 글자는 암기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납득이 되는 건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스스로 뭐 할 때까지 그 글자가 그게 납득이 될 때까지 자신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스스로 찍어서 마치는 게 아니고 진짜 스스로 뭐 할 때까지 146조. 그다음 물건 몇 조? 예? 그걸 딱 해놓고서 한참 읽다 보면요 권권권 차차시다 보면요 어? 왜 지역권은 없을까? 없잖아 거기. 네? 어? 유치권이 왜 없을까? 어? 저당권은 왜 없을까? 그런 뭔가 한참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 어느 날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몇 조를 반드시 말아? 194조에 제한 물권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194조 안에 몇 조가? 제한 물권 비밀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조? 194조. 자, 어쨌든 간접점에도 점유권이 있는 거 맞아요? 응? 그러면 점유권 물청이 있겠어? 없겠어? 이 사람도 있고 누구도 있는 거야? 이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점유는 이 사람 점유를 통해서 하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점유를 해야지 점유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 점유가 상실되면 이 사람 점유도 상실되는 거야. 이 사람 점유가 침탈이면 이 사람 점유도 뭐고 침탈이고 이 사람이 침탈이 아니면 이 사람도 뭐가 아니다? 침탈 아닙니다. 간접 점유는 누구를 통해서 점유하는 거니까? 누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유가 상실되면 이 사람도 따라서 뭐가 되고 상실되고 이 사람 점유가 침탈이면 이것도 뭐가 되고 침탈이고 이게 뭐가 아니면 침탈 아니면 이것도 뭐도 아니다? 침탈 아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는 반대야? 글자상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 간접 점유는 점유권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다음 페이지 243페이지에 193조가 있다. 몇 조요? 193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뭐한다? 이전한다. 상속이 어디 있었습니까? 상속이 어디 있었습니까? 편에 있는 거 기억나세요? 제1편이 뭐죠? 총칙. 2편이 뭐죠? 물권. 3편. 4편. 왜 입을 안 떼? 친족. 5편. 상속. 그럼 제가 그 편편편은요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니 민법전에서 1편, 2편, 3편, 4편 프린트 드릴 때마다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거 전체를 한 그게 전체란 말이야. 그럼 5편이 상속이지. 상속 있잖아 상속. 매매는 어디 있어? 몇 편에 있어? 3편 채권에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자 갑이 자 등기부상 모두 있고 본권 대표 모두 있고 또 갑이 현재 뭐하고 있어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어요. 무슨 권이 있어요? 점유권이 있죠. 그죠? 근데 사람이 평생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느껴도 어느 순간 훅 가는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갑이 어느 날 뭐예요? 예? 어느 날 뭐 하는 수가 있어? 사망하는 시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가족들이 슬프겠죠. 아니 갑자기 가면은 뭔가 할 말도 하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훅 가버리면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거 아니야. 근데 뭐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할 말 다 하고 가니까 뭐야. 아니 여유는 별로 없잖아. 그럼 갑자기 가버리면 상속인들이 상속 막 슬프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눈뜨고는 무슨 생각 들어요. 참 토지가 있었지 참. 그러면 여기 상속인도 있을 거 아니야. 누가? 상속인 어른. 질문할게요. 상속인 어른. 언제? 언제? 응? 소유권을 취득할까? 아직 안 물어봤어. 언제 점유권을 뭐 할까? 취득할까? 그래서 상속인이 여기 비점 때 응?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가서 사실상 지배를 해야 되는가? 자, 이 갑은 자,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어디 살고 있어요? 그럼 여기 누구예요? 여기 상속인은 이제 대전에 살고 있어. 에? 질문할게요. 본권 대표 소유권은 언제 취득해요? 사망시다, 등기한 때다. 어? 확실해요? 근거 있어야 되는데 원래가 조문이 근거 있어야 되는데. 응? 이거 이제 187조에 따라서 몇 조에 따라서 187조에 나와 있는 얘기가 뭐가 있죠?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아셨어요? 그래서 187조에 따라서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뭐한 거다? 취득하는 거다. 뭐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속인은 소유권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으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 물청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죠. 무슨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니까. 다음, 이 사람은 언제 점유권을 취득해요? 언제 취득해요? 대전에서 제주도 가서 그 토지를 가서 사실상 지배를 한 때 점유권 취득한다. 아니다. 사망과 동시 자동 취득이다. 뭘 근거로? 아, 이건 본권이고. 지금 점유권 하고 있잖아. 점유권 지금 거기 조문하고 있잖아. 거기 몇 조 있어? 거기 몇 조? 193조에 따라서 언제 취득? 점유권은 상속인이 뭐 한다고요? 자동 이전한다고. 가서 뭐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상속은 전부 다 자동이야. 상속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 언제 취득? 등기 한 때가 아니고 사망과 동시 자동 취득이고. 또 점유권 언제 취득해? 가서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도 사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뭐 한다? 이전한다. 근데 사망한 줄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 없어? 상관없어. 언제 죽었는지 아니 몰라도 뭐와 동시에 그냥 무조건 자동으로 간 거야. 그럼 상속인 현재 뭐 하지 않아도? 아니 등기가 말고 점이니까 점유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사항이 아니지. 점유권은 현재 뭐하고 있으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니까 등기사항이 아니지. 그러니까 점유권은 언제 취득한다? 사망과 동시 뭐야? 자동. 사망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무조건 뭐야? 자동이야. 그래서 187조하고 몇 조? 193조가 상속 관련된 이야기야. 자, 상속을 포괄승계라고도 해. 뭐라 한다? 자, 프린트에 5편 상속 있지? 네? 그 상속을 다른 말로 고쳐봐. 뭐라고? 포괄승계야. 자, 포괄승계 반대말이 뭘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채권에 그 계약이 특별 승계야. 매매 같은 경우가. 매매가 뭐고요? 특별 승계고요. 상속은 포괄 승계. 그러면 주문이 어떻게 돼, 지금? 정리할게요. 자, 192조는 뭐라고 돼 있어? 192조는? 192조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에? 뭐가 있다? 점유권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조문 순서에 따르면 몇 조가 나와야 돼? 193조가 나와야 되겠죠? 상속이에요, 방금 했던 거. 그러면 상속인이 뭐 하지 않아도? 뭐가 인정돼? 점유권이 인정되잖아. 그죠? 그다음 194조가 뭐죠? 간접점이야. 무슨 점이요? 뭐 하지 않아도 점유권 인정해? 195조는 점유 무슨 자? 보조자야. 현재 뭐 하고 있는데?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192조 예외적인 모습을 두고서 뭐라 한다? 점유의 뭐다? 관념화. 그럼 비교는 이제 요거하고 요거야, 요거. 194조하고 몇 조? 간접점유는 점유가 있으니까 점유권 있을 것이고, 점유보조자는 보조자가 되었으니까 무슨 권이 없을 것이다. 점유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특히 몇조잘 정리해 놓으세요. 응? 권 뭐예요? 차차치. 해보세요. 시작. 권 차차치.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